깍두기 아삭아삭한 게 제대로네. 당신 담갔어? 내가 담겼지. 수정이가 담았을까 봐? 아줌마 깍두기 솜씨 진짜 짱이네요. 엄청 맛있어요. 모양도 네모반듯하니 딱 지구 모양이고. 또 그 소리! 스튜핏, 아직도 지구가 네모라고 생각해? 지난번엔 아니라며. 왜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해요? 아, 그거야. 고대 학자들도 다 그랬고 고대 잘해보면 다 나오는데. 그거야, 그땐 인공위성이 없었으니까 지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어서 그랬죠. 인공위성으로 찍은 지구 사진 못 봤어요? 동그랗잖아요. 그거 다 나사에서 조작한 거래요. 나사에서 뭐하러 그런 짓을 해? 나사 빠진 놈들도 아니고. 에이, 지구가 생활인가 보다 무슨 상관이야. 그만하고 밥 먹어. 승윤이는 자신이 한 번 믿은 건 좀처럼 바꾸지 않는 아이다. 한마디로 참 이상한 아이다. 차가 있었으면 하선 씨 편하게 모셔다 드릴 텐데 죄송해요. 저 걷는 거 무지 좋아해요. 밤 공기도 좋고.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 하선 씨. 네? 저기 뭔데요? 저랑 사진 한 장만 같이 찍어요. 핸드폰 배경화면에 넣고 싶은데 같이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. 아, 그럼 그럴까요? 그럼 한 장 찍을게요. 하나, 둘. 너무 어두운가? 아, 여기 가로등이 나갔네요. 아, 그럼 밝은 날 다시 찍어요. 낮에 찍는 게 더 이쁘게 나올 것 같은데. 그래요, 그럼. 늦었는데 영욱 씨도 조심해서 들어가세요. 네, 그럼. 아, 괜찮아요? 밥 좀 잘 먹고 다니시지. 전화 드릴게요. 늦으셨네요. 근처에 친구들이 와서 데이트하고 오나 봐요. 그냥 저녁 먹었어요. 가로등이 나갔나 봐요. 너무 어둡죠. 뭐 들어가세요. 네. 나왔어. 응, 늦었네. 와서 과일 먹어. 그거 없어. 왜 저래? 맨날 물에 젖은 손마냥 축 처져서.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? 글쎄, 별 얘기 없던데. 아, 근데요,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괴상의 삼촌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? 우리 아버지가 지으셨는데요. 왜요? 아, 이름이 너무 특이했어요. 어떻게 사람 이름이 괴상이에요? 진짜 너무 괴상한 이름이네. 스튜벤, 우리 삼촌 이름이 윤괴상이냐? 윤괴상이지. 개피할 때 개. 뭐? 개피할 때 개? 어쩐지 사람 이름이 너무 괴상하더라. 하긴 형 이름 내상만 멀쩡하게 짓고 동생 이름만 괴상이라고 질 리가 없지. 무슨 소리야. 처남이 왜 내 동생이야? 처남이지. 네? 두 분 형제 아니었어요? 맨날 형님 형님 그러시고 내상, 괴상, 상처 돌림이잖아요. 형님이라 부르고 돌림자 쓰면 다 형제냐? 이거 진짜 괴상한 놈일세. 여러 번 놀라네. 뭐 또 놀랄 리 없어요? 옆집에 사는 누나들도 알고 보면 사실 자매 아닌 거 아니에요? 옆집 누나들? 아, 국어쌤이랑 진희 누나? 둘이 자매 아닌데? 뭐? 아니, 진희 누나가 국어쌤 동생 아이가? 근데 왜 남의 부부집에 얹혀 사노? 부부? 무슨 부부? 아니, 국어쌤이랑 줄리엣쌤이랑 부부잖아요. 둘이 부부는 무슨 부부야? 그냥 학교 동료지. 에? 아, 이게 무슨... 저 먼저 가볼게요. 왜 갑자기? 아니, 괴상 삼촌은 괴상이고 두 분은 형제가 아니고 옆집 누나들은 자매가 아니고 국어쌤이랑 줄쌤은 부부가 아니고. 아이고, 너무 충격이 커서 혼자 생각할 시간 좀 가져야겠다. 네, 부장. 안녕히 계세요. 같이 가. 여기까지 같이 가줄게. 저게 정신 이상한 거지 아니야? 의사쌤한테 다시 한번 봐봐달라고 할까봐. 정신이 이상하기보다는 보통 사람들은 뭔가를 판단할 때 전후 맥락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승윤 학생은 뭐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단편적으로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. 그것도 아주 고집세게.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냐고. 애가 아주 괴상해.